올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 76명을 32명의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32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기술 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세부 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